뭐라고? 이 구매 용기가 10만 건이 넘는데 살라고 말해보면 배송이 일주일 기본으로 달아버리는 떡볶이가 있어 다 갖고 왔지. 그래서 그게 뭔데? 이게 10초 만에 6천 개를 팔아대는 떡볶이 아니... 듣고! 떡볶이 이름 뭐냐고? 떡볶이 아니고 떡볶이요. 끝장 쌀떡볶이 기본 맛! 어디서 샀어? 이 네이버 끝장 치킨... 키친! 얼마야? 이 26,300원! 배송비는 조상님이 내주냐? 이 배송비 4,000원은 내가 내지! 아, 듣고! 특징이 뭐야? 맛이 끝장나고 끝장나게 잘 팔리는 떡볶이. 중량은 제대로 왔어? 이 떡 350g 들었다는데 318g, 액상소스 185g이라는데 192g 나오고, 모두모두 138g이라는데 딱 재보면은 167g 나오네. 어떻게 먹어? 이 떡볶이가 별거 있간디? 물 끓여서 떡하고 한번 넣고 3분에서 5분 끓이려니까 4분 끓이고 100ml 남기고 물 내리고 소스 넣고 착착착 끓여서 먹으면 된디야. 너 다 해서 몇 분 걸렸어? 이 물 끓이는데 2분, 재료 넣고 4분, 물 내리는데 1분, 자글자글 2분 내니까 됐고 9분이네. 먹어봐. 더 세면 치마라는 줄 알아. 어머 이쁘지. 맛은 어때? 해물맛이 때려나는 매콤달콤한 떡볶이. 쌀떡 제대로야? 맛은 제대로인데 양이 제대로 안 왔지. 어묵은 좋은 거 썼어? 단가에 걸맞는 어묵 퀄리티네. 매운맛하고 단맛은 어느 정도야? 맵기는 신라면 정도고 달기는 지난번에 삼고기 떡볶이보다 좀 덜 달아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떡도 맛있고 어묵도 맛있고 괜찮거든? 개치로 당한 해물맛이 너무 진해.